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주를 하고 있어요. 지금도 사실은 찰리 파커보다도 위대한 연주를 하고 있는 위대한 임프로바이제이션 연주자는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마일스 데이비스는 그걸 꾹 참아내면서 그 어떤 찰리 파커에 예,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네임밸류를 키워가면서 자기도 트럼펫 연주자로서 어떤 후계자처럼 이렇게 가다가 이제 드디어 자기의 어떤 그 시대를 갖게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뭐 쿨 재즈도 나오고 그 이후에 락 재즈, 뭐 퓨전 재즈도 그 사람이 다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 이후 시대, 비밥 이후의 시대는 이제 우리가 모던 재즈, 그러니까 현대 재즈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모든 재즈에 있어서 그 모던 재즈의 시대는 사실 마일스 데이비스가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놨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 아닙니다. 이러한 대중음악의 세계를 우리가 민감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결국 세계 문명 사조에 우리는 뒤지는 민족이 됩니다. 그걸 천시하고 아직도 이 사회에서 뭐 딴따로 패들이나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 문화가 성장할 길이 없다 이 말이야. 그리고 내가 재차 얘기하지만 중고등학생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은 이러한 것도 이러한 재즈 하나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해도 엄청 어려운 디스플린을 요구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 이것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자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사실은 여기 재즈 아카데미에 그 20기 학생으로 입학을 했거든.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 EBS 이 중고등을 위한 이 논술 강의를 하느라고 제대로 그 학생 노릇을 못 하고 있단 말이야. 그런데 내가 우리 저 박중화 선생님 시간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박중화 선생님이 처음 숙제 내준 게 그 뭐야 그 문 리버라고 그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런 영화 있지? 거기 주제곡으로 만든 만시니인가 그 사람이 만든 건데 그거를 숙제를 해줘서 그거를 이렇게 임프로바이징을 해오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내가 그 첫 숙제를 아직 다 못했어. 그런데 오늘 그냥 내가 간단하게 선생님하고 그거를 한번 피아노에서 쳐볼 테니까 쳐볼까?
Yeah.